자, 한전산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한전산업 오늘 주가가 크게 상승했죠? 자, 18%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큰 변동은 없고요. 한0.45% 정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전산업이 이제 조만간에 다시 한번 여기 신고점, 신고가 돌파를 할수 있는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쭉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19,500원 다시 이 부근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 첫 장대 양봉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리고 거래 대금이 3,400억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시장에서 원전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거래 대금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주가는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가가 한참 끌어올릴 때는 거래 대금 하루 6천억, 5천억, 4천억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나오다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거래 대금이 별로 없죠. 자, 이게 좋은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래 대금을 폭발적으로 만들고 오늘 장대 양봉. 자, 거래 대금 3,400억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세력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9월 달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남아 있고요. 재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서 폴란드나 뭐 아랍에미리트, 뭐 영국, 사우디, 핀란드, 슬로베니아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이제 신규 수주를 할수 있는 그 추가 수주 노리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프랑스에서 지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이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진정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에서는 거의 뭐 한국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체코 정부에서는 거의 최종 계약이 확실시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장중에 나온 기사입니다. 1시 25분에 나온 기사고요. 특징주 한전산업 체코 한국과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체결 확신이라는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18%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한전산업이 장중 강세다. 업계 관심을 모은 체코와의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확신한다는 양국 발표가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은 것으로 풀이가 된다. 자, 현재 한전산업은 전일 거래일 대비해서 10% 오른 14,72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을 접견하고 원전 팀 코리아 선정에 대한 양국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체코 측은 원전 외 전면적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에 대표적 원전주인 한전산업을 비롯해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자, 한전산업이 과거에도 대장 역할을 한번 했었죠. 자, 이날 30%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6월 10일 날에도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그리고 7월 9일 날 화요일이었는데 이날도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자,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갔었던 자, 한전산업,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 상한가, 그리고 거래대금 크게 나오지 않는 무의미한 조정 이후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19,5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근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키고 오늘 분봉을 보시면은 세력의 의도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홉 1시 12분에 그 체코의 속보 뉴스가 나왔었죠. 자, 체코 정부에서 한국이 최종 계약할 거다라는 확신이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거의 보합, 약보합에 있던 주가가 14%까지 순식간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 자리가 이때 뉴스 속보가 나왔던 자리고,
14%까지 올랐었습니다. 자, 이 자리가 거의 보합이었고요. 그리고 순식간에 4분 만에 14%까지 이렇게 상승.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플러스 3%까지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22%까지 장중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장중에 최고 23%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23%까지 이렇게 상승. 자, 이러면서 이제 한전산업이 지금 원전 대장주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가총액도 4천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전산업은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세력주 준비를 했고요. 목표 수익률이 30%에서 40%짜리입니다. 자, 보유기간 3일만 보유하시고요.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매매 준비했습니다.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문자 저한테 보내주시고, 전화번호는 여기 위에 010-9065-8706번으로 세력 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확실한 종목이니까 이거 꼭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가 셀리드였습니다. 자,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주인 셀리드가 10배 상승했고요. 한 달 동안 무려 10배 상승을 시켰죠, 세력이요. 자, 차트 보시면은 4일 연속으로 상한가, 그리고 5거래일차 때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고,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나왔을 때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매매 진행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슈팅은 오버슈팅 크게 나왔죠. 자, 이러면서 두 번째에도 이렇게 슈팅 나왔을 때 매도 문자를 보냈고, 자, 첫 번째 상승이 78% 상승, 그리고 두 번째 상승폭이 무려 210%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10배가 상승하는 종목을 절대 저는 추격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다렸고요. 확실한 자리가 올 때까지 이렇게 눌림목에서 기다렸고, 딱 한 달 동안 10배 오르는 동안 두 번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실패 없이 두 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 셀리드로 이제 많은 분들 수익을 실현했는데, 자, 수익 인증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셀리드로 980만원 수익 인증이고요. 47% 정도 수익을 보셨네요. 자, 이분께서 한 2천만원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수익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47%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소 목표 수익률 30%에서 40%입니다. 이거는 최소입니다, 여러분. 많으면은 50% 60%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세력주고요. 자,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확실한 종목이니까 비중 한 1억 정도까지 태우셔도 될 것 같고요. 1억만 매수해도 최소 3천만 원 이상은 이제 수익금 바로 챙겨 가실 수 있어요. 3일 만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군에 추석 당일날에 이제 추석 연휴 때 돈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세력주 잘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깔끔하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단타 매매하시는 거를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했어요. 자,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 010-9065-8706 이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단타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 하루 5% 이상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요.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개월 차에 100만원으로 200 만들어드리고 2개월 차에 200으로 400 만들어 드립니다. 3개월 차에는 400으로 800 만들어 드릴 거고요. 4개월 차에는 800으로 1600, 그리고 대망의 5개월 차에는 1600으로 3200까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이제 계속 수익금을 재투자 하시고요. 그리고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나신다면 저에 대한 또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또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6개월 차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면 이때부터
재투자하지 마시고요. 수익금을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6개월 차부터 여러분들께서 매달 3,200만 원씩 투자 소득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돈 많이 버셔서 여러분들께서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유 자금도 있으면 좋고 또 생활 자금도 꾸준하게 매달 매달 꾸준하게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이것들이 만족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만 골라서 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1분봉을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확실한 자리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4,000원의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고요. 이 종목으로 많은 분들이 크게 수익 받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23%까지 오르면서 3%대에 눌림목에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무려 23%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고 18% 상승으로 결국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종목들, 주도주 단타 종목들이 하루에 두세 개씩은 제가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하루 종일 나는 매일매일 좀 단타 쳐가지고 5% 이상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텔레그램방 입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좀 바쁘다. 주식시장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이런 직장 바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제 세력주 드릴 테니까요. 자, 30%에서 40% 최소 먹을 수 있는 종목 3일만 보유하시면 되거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거는 제가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세력이라고 010-9065-8706으로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돈 많이 버시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신라섬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이제 갭이 8.6% 떠서 시작을 했고 이제 상한가를 안착했는데 자, 다시 1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는데 자, 갭이 이제 8% 정도 떠서 시작했고 장 초반에 9시 6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 신라섬유라는 종목이 이제 헤지성, 헤지 테마주인데 제가 이 종목을 시초가에 추천드렸습니다. 왜 추천을 드렸냐면 지금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3.3% 폭락했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9% 폭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이상 폭락을 했었죠. 자, 이러면서 국내 시장은 당연히 장 초반에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안 좋겠죠. 오늘 삼성전자가 69,000원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5% 이상 빠졌었고 자, 이러면서 당연히 제가 신라섬유라는 종목 헤지성 테마주 당연히 제가 알고 있죠. 신라섬유에 대해서 그리고 끼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슈팅이 크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헤지성 테마주 신라섬유를 시초가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문자로 종목 추천을 보내드렸고 보시면 8.6% 갭이 떠서 갭상승으로 시작했고 장중에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오시죠. 8%에 시작해서 9시 6분에 상한가 그리고 잠깐 상한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다 보내드렸고 많은 분들 수익 잘 챙기셨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이 종목은 저도 실제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 내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0606 누르시면은 매매 일지 매매 내역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계좌니까 비밀번호 눌러서 자 보시면은 여기 가격대가 나오죠. 자, 매수 자 일전 거래일이 9월 4일 오늘이죠. 매수 평균 가격 1084원 이거 시초가에 제가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그리고 매도 평균가가 이제 1245원 상한가 들어갔을 때 안 팔았다가 상한가 풀렸을 때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래일이랑 체결 시간 자 9시에 시초가에 매수했죠. 1084원에 그리고 매도 체결 시간은 9시 14분에 1245원에 매도했습니다. 자, 제가 시초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초가에 매수했다고 비
바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상한가가 풀리고 나서 제가 그냥 매도를 그냥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자,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 앤 셀 보이시죠? 제가 실제로 여기서 매수 그리고 상한가 풀렸을 때 매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꽤 챙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 인증을 해줬는데요. 자, 신라섬유 보겠습니다. 자, 신라섬유 9월 4일 오늘이죠. 신라섬유로 460만 원 하루 만에 시작하고 나서 장 시작하고 5분 만에 이렇게 14% 이상 460만 원을 수익을 챙겼는데 자, 일반인 한 달 월급을 수익으로 이렇게 장 시작하고 5분 만에 챙기셨습니다. 아, 수익 축하드리고 그 신라섬유라는 종목이 이제 헷지 테마주입니다.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상승하는 반사 이익을 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라섬유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로 다 추천을 드렸었고 이 수제자분께서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 사실은 주식 초보자였는데 지금은 제가 매매 신호 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드가 3천만 원 이상으로 시드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달 3천만 원 이상 벌어가시는 이제 주식 고수가 되셨고요. 주식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게 되면은 6개월 이상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주식 전문가보다 주식 고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돈 잘 버는 주식으로 돈 잘 버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 인증해 주셨는데 수익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한 이벤트 자, 시초가 매수 제가 매일매일 5%에서 10%는 책임지고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확실한 종목 시초가 매수가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수 시간은 정확하게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초가에 같이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 시간은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분 만에 매도를 해서 크게 수익을 잘 봤죠. 5분 만에.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시간은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종목을 8시 50분에 문자로 추천드리면 9시에 매수해서 10시 이전에 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1시간도 안 돼서 깔끔하게 수익을 5%에서 10%씩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매일 한 종목만 이렇게 딱 매매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에 충실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계속 주식시장 모니터링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제가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나올 때, 확실한 종목 나올 때 하루에 한 두세 개씩 추천드릴 테니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단타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고 그 시초가 매수만 나는 하겠다.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하고 난 일상으로 돌아가서 본업에 충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으로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쁘신 분들 뭐 개인 사업 하시거나 그리고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딱 하루에 한 종목만 나는 매매하고 하루에 5%에서 10%만 딱 수익을 보면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초가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잘 챙겼고요. 그리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